오늘 기다리고 있을 일정들 함께 저와 체크를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다양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지금 미셸 보먼 연준 의사는 패드 리슨스에서 최근 긴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매파적인 발언들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 발언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중국에서는요, 지금 상하이 봉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경제 불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3월 실물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동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10월에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도 상승률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 중국이 글로벌 경제 공장인 만큼 이 생산자 물가 추이 꾸준하게 체크를 보시고요. 반면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역시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다시 한번 1%대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추이들 한번 꾸준하게 체크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개인용 차 보험이 최대 1.4%로 하락이 됩니다. 지금 손해보험사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차량의 운행이 줄고 사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차량용 손해율이 개선이 됐었는데 그 효과를 함께 나누고자 지금 보험료 인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뭐 실적 기대감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보험주도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꾸준하게 체크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을 했던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체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감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한 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이번 주에 또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